맛있겠다. 어? 개미 안녕. 근데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? 친구가 아프다고 해서 문병 가는 중이야.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가려고. 혹시 규리도 맛있는 걸 조금 나눠줄 수 있을까? 그럼 당연하지. 나는 전부 다 줄 수 있어. 그럼 저 귤 좀 줄래? 귤? 근데 너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갈 수 있어? 그거 알아? 어? 사람이 만약 개미처럼 힘이 세다면 자동차도 짊어질 수 있어. 우리는 아주 힘이 센 곤충이라고. 우리는 벌과 마찬가지로 무리를 지어 모여 살아. 그리고 각 개미들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. 여왕개미, 일개미, 수개미로 나눠지는데 각 개미들은 맡겨진 역할에 따라 일을 해. 몸이 가장 큰 여왕개미는 암개미로서 알을 낳는 일만 해. 날개가 달린 수개미는 결혼 비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. 그리고 일개미는 집 짓기, 먹이 모으기, 여왕개미 돌보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해. 일개미라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지. 그리고 일개미 중에서는 바깥에서 집을 지키고 적과 싸우는 병정개미도 있어.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는 우리의 모습을 본 적 있니? 우리는 작지만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지. 친구에게 병문안 가야 하는데 깜빡했네. 친구들, 다음에 만나. 안녕.